구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하도 그 사람이 말이지 뭐 용산 앞에서 떠들어대갖고 말이야. 그 사람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천공 이름하여 네, 천공. 아, 네. 이 사람이 58년생이에요? 네, 맞습니다. 58년 개띠인가요? 58년생이고 한국 나이로 64세인 거죠. 스트리트에서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여, 진짜. 뭐 수염을 길러서 그런 건가? 그래서 스트레이트에서도 많은 분들 보셨을 건데 70대다, 80대다, 말들이 많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네, 아직 60대 중반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는 이 사람이 뭘, 뭐, 과거에 전과 몇 범이든 뭘 했든 간에 뭐, 그거 한 거니까. 네. 개인 문제니까. 별로 나 신경 쓰지 않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내외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 어이가 없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부부의 멘토로 알려져 있고 예. 자꾸 오비일약 같은 사건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져 한 번이면 우연인 것 같은데 계속 반복되니까 아니 그게 과학이라는 것도 말이죠. 네. 이론이라는 것도 하늘의 뭐 천재가 그 이론과 과학을 갖고 나와서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 경험적 사실들이 쌓이다 보면 그게 법칙이 되는 거, 이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민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학이에요, 그게. 천공 과학이라 그래서 이게 천공과. 아니 과학이라는 게 저희들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네. 다 그래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어. 그럼 그게 일어나대 그런 거거든요. 전 그런 맥락에서 또 한편으로 네. 지금 이제 6개월 되기 전에도 계속해서 천공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생각을 했었던 게 이게 윤석열 정부가 나라 운영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아이콘 같은 존재가 천공이지 않나 이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천공이라는 저 이상한 사이비 종교의 어떤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 나라 운영에 개입을 해가지고서 국가를 이렇게 좌지우지한다? 너무 끔찍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어이가 없는 거지. 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네. 자꾸 우리들 사고가 그런 쪽으로 흐르는 이유가 네. 일단 첫 번째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 운영을 하는 게 정말 네. 말 그대로 너무 엉망인 거예요. 네. 너무 엉망인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네. 그 이야기의 빈틈을 참을 수 없어 하거든요. 그래서 까닭을 찾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과학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뉴턴이 과학자 뉴턴이 이거를 빈틈으로 못 둔 거예요. 사과가 땅에 떨어져? 왜 그러지? 그걸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아 지구의 중력이 그렇죠. 이렇게, 무슨 뉴턴이 하늘에서 뭘 그렇죠. 걷고서 이게 아니거든. 맞아요. 천공이 계속 얘기하는데 오비이라 그랬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해. 네.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천공과학이라는 게 지금 맞게 흘러가는 게요. 참. 시민들이 윤석열이 하는 거를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려고, 이제 네. 뉴턴이 만료의 이력을 이제 발견해낸 예. 것처럼, 예. 예. 계속 이유들을 찾다 보니까 천공이라는 존재가 계속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엉터리 지금 나라 운영을 네. 설명하는 그 아이콘이 천공이다. 라고 일단은 정리를 드릴게요. 아, 네. 참나. 대단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 말이 몇 가지 말만 좀 봐볼까요? 네. 뭐 잘 아시, 엄청난 기회다. 참사는 엄청난 기회다. 이번에 그 참사, 네. 이태원 참사 발생하고 예. 나서 말을 한 건데, 뭐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 한번 좀 그 오비이락 얘기를 좀 해보죠. 엄청난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뭐 또 좀 뭐죠? 저기 가서 저 어디야 영국 그 보지 마. 아 이게 진짜 웃긴 게 오비이락 관련해 가지고 몇 개만 설명을 드리면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네네네. 많으실 거예요. 일단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은 네. 왜 이렇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천공이라는 사람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 유튜브를 보면은 거기에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꾸. 네. 저 여기 보면은 이번에 스트레이트 방영돼 있던 네. 건데 천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은 이걸 기회를 잘 써가지고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라면서 언급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매일 가가지고 조문을 하라 그래요. 근데요, 이거를 보기 전에 시민들이 뭘 봤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같이 조문을 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보통 조문은 한번 하고 그 이유는 이제 국정을 이제 다스리는 데 그렇죠. 힘을 쏟아야 되는데 예, 예. 매일같이 조문을 하는 걸 보면서 거기 이제 빈틈이 생긴 거죠. 어머, 논리의 빈틈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이 도대체? 라고 이상한 생각이 들면 천공의 유튜브를 보라. 천공 유튜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 두 번째 또 기억하시는 게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자베스 여왕 이제 서거하고 나서
영국으로 조문을 갔단 말이에요. 저희 시간에도 다뤘었는데 조문을 갔으면 조문을 해야 되는데 조문을 가서 조문을 패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저희가 논평을 했었는데 그럼 그때 또 이상하면은 또 이제 정법 시대라는 또 이제 천공의 유튜브를 봐야 되죠. 그 유튜브 보면 이유가 나와요. 자 이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실제로 보게 되면은 영국은 이제 시체를 이렇게 사체를 보는 게 조문이니까요. 외국 서양에서는 그렇죠. 네, 서양에서는 보게 이거는. 되면 4차원의 에너지가 묻어온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기운이. 그래서 그거를 조문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한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헛웃음을 하는데 네. 그걸 믿고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야 도대체? 이게 저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봤을 때 윤석열이라는 존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통령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통령 선거 있을 때도 윤석열만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했던 그룹 중에 하나고 근데 세상은 정말 넓고 다양해가지고 극단값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도 조사를 보면은요. 윤석열 그냥 좋아라고 찍으시는 분들 계셔요. 이유는 몰라라고 하면서 그런 것처럼 극단값에 계신 분들이 사이비 종교라든지 이런 데 빠지기도 쉽거든요. 아마도 윤석열 부부는 그러니까 지금의 정황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천공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말 그런 것에 상당히 기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극단값에 있지 아니한 우리가 봤을 때 천공은요. 사이비 종교의 교주 내지는 사기꾼이거든요.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예, 예. 네. 제가 오늘 새벽에 조금 일어나서 잠이 안 와가지고서 제가 요즘 윤석열 블루를 앓고 있거든요. 윤석열 때문에 우울해가지고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지를 이제 한번 봤어요? 네, 한번 네이버에 이제 검색을 해서 과거로 한번 땡겨봤죠. 언제 나왔는가를 언제 봤는데 이 사람이 비교적 최근에 이제 유튜브 시대를 맞이해가지고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신흥 사이비 종교의 교주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뉴스화가 된 게 언젠가를 네. 봤더니 책을 출간한 거예요. 아, 책 무슨 책을 출간했어? 네. 책 제목이 예. 통찰과 역설이라는 책인데 이름은 잘 졌네. 2020년에 출간한 책이에요. 그럼 안 됐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네. 언론에서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재밌네. 네, 2020년에 됐고 그래 더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은 네. 이 사람이 과거를 세탁합니다. 어떻게 세탁을 하냐면은요. 그래요? 책 소개에 보면 이제 저자 소개가 나오잖아요. 책 앞날개에 저자 소개를 봤더니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본인 이렇게 표현해요. 고아원에서 자라나 학력이라곤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다. 저자는. 네. 그리고 33살 때 경남의 신불산이라는 곳에 들어갔대요. 본인 33살 때. 그래서 17년 동안 명상수행의 외길을 걸었대요. 7년 동안? 네, 17년이요. 17년. 와, 네. 그게 도사가 된 거야, 그래갖고? 네, 그래서 50세에 2011년에 호련이 세상에 나왔대요. 그렇게 자기가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중을 상대로 유튜브 강연에 나서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럼 2011년에 호련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법시대라는 유튜브를 운영하잖아요. 유튜브를 들어가 봤더니 아니야 다를까 개설한 연도가 실제로 2011년도예요. 2011년도에 가입을 했고 그럼 유튜브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를 봤더니 영향력이 크진 않더라고요. 구독자가 94,500명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저보다는 많습니다. 네, 저보다는 많은데 근데 이 사람이 대중들로 하여금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게 확실한 게 지난 대선 때부터 이 사람이 계속 오르내렸잖아요. 언론에. 근데 지난 10월 달에 지난 네. 10월 작년 10월 기준으로 구독자가 8만 2천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만 명 정도밖에 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짬짬이들은 보는 거구나 그냥.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소개글이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어떤 점에서 사기예요? 17년 동안 산에 들어가서 명상 수행의 외길을 걸었다고 했잖아요. 와, 뭐 했어요? 근데 17년 다른 일 했을 것 같더냐. 그렇죠. 그게 1994년부터 2011년도까지 기다린 건데요. 최근에 이제 이 사람이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과거 행적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내용을 보면은요. 자료도 있는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간통죄로 고소를 당해가지고서 이제 법원을 왔다 갔다 한다던가 아니면 또 재밌는 게 생활 법문을 녹음해가지고 카세트 테이프를 팔거나 생활 법문? 네 생활 법문이라고 해서 본인 제자랑 같이 어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를 녹음해서 그걸 또 판매하거나 이런 식으로 실제로 활동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는 모양이죠. 하여튼 예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아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그 과거를 아 난 찌질했던 그때야. 나는 이제 2011년 유튜브 전도사로서 다시 태어났어. 라고 하면서 역사를 본인 역사를 새로 쓰더라고요. 과거를 부정하고. 그게 아마 이제 하나하나 나올 거예요. 증언들이 나오고 네. 그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가라는 게 했다 그러면은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낱낱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권력과 가까우니까 그래도 그 MBC 방송 봤을 때 그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네. 용감하게 얘기 아, 용감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더라고 그냥 이런 사람이다라고 어이가 없이 얘기하더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처음 언론에 제대로 알려졌던 것 그러니까 인터뷰 기사. 인터뷰 기사인데요. 이게 작년 3월입니다. 작년 3월부터 계기가 있었는데 이게 진짜 쇼킹합니다. 오비 일학의 끝판왕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건? 3월에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최보식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최보식이라고. 네, 최보식의 언론이라는 인터넷 매체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제목 제가 너무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와, 그래요? 아, 제가 예. 읽어드리려고 예, 이렇게 갈무리 왔는데 제목이 예. 일단 이겁니다. 윤석열 멘토로 자처했던 한 도인과의 만남, 도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내용이 재밌어 좀 가져왔는데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네. 그는 긴 머리를 뒤로 묶은 소위 도인 풍모였다. 최보식이 그랬어요? 네. 외모로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내공이 그런지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로 갈수록 이게 점입가격입니다. 그래요. 그는 준비돼 있나요? 아니요. 제가 따로 긁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새벽에 하도 그래서 네. 잠이 안 와서. 네, 잠이 안 와서. 그는 불교 승려는 아니었다. 그는 생활 속에서 바르게 사는 길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그의 강연 유튜브는 지금까지 총 2억 뷰가 된다고 했다. 추종자가 수십만 명이 되는 인플루언서임은 틀림이 없다.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네, 이 사람은 뭐 도사 이런 건 아니고 보니까 인플루언서인 것, 유명인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언제 썼다고요, 최보식? 작년 3월이요. 작년 3월. 그것도 아마 뭐 여러 가지 속에서 썼을 거야. 윤석열이 그때 총장 당시였고요. 조선일보에 썼으면은 네. 뭔가 있었어 내가 봤을 때. 이게 쓴 게 아니야.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제 나옵니다. 네. 그때가 이제 때를 말씀드릴게요. 그때가 네. 총장이었고 그때 소위 말하는 그 추 장관과의 이제 갈등이 심화되던 국면이었어요. 3월이.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정치에 입문하기 전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에게 윤 총장과의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를 묻자 그가 고비 때마다 내가 물으면 답해다 준다라고 말을 했다. 하지만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와는 실제 의지하는 멘토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친한 사이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윤 총장과 직접 만납니까? 이렇게 직접 물어요. 그러니까 천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화를 하고 열흘에 한 번쯤 만난다. 되게 자주 만나는 사이네. 네. 정리를 잘 하고 있고 내가 다듬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최보식 기자가 네. 더 들어갑니다. 그럼 네. 직접적으로 묻는 거예요. 윤 총장이 대선에 나옵니까? 라고 물어요. 네. 윤 총장이 대선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나온다. 네. 이 기사가 업로드된 게 2021년 3월 4일이에요. 예. 오전 9시고. 이날 기억하실 거예요. 이날 윤 총장이 대검찰청 들어서면서 기자들 앞에서 오후 2시에 들어서면서 사표 내겠다고 말을 해요. 오전 9시에 이 기사가 업로드가 되고 오후 2시에 윤석열이 네. 네,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OBA라 끝판왕. 이거 OBA라 관계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너무 반복되니까요. 네. 자 근데 이 문제를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얘기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이것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됩니까? 대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사실은 일종의 코미디 같아요. 아니 이런 코미디 근데 이게 현실화돼 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비일학이 여러 번 이러다 보면 이게 맞아 이렇게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고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날도 촛불에 한 40만 나오셨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7명이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공세를 폈잖아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근데 아직도 주저하시는 분은 뭐냐 하면은, 야, 우리가 2016년, 17년에 뒤집어 엎어서 박근혜 탄핵시켰는데, 참,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됐나? 물론 많은 진전이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 그러나, 됐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무슨 대안은 있나? 대안 정당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의 한국 정치사를 쭉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대안이 있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 아니었다. 그렇죠. 대안 정당이 있어서 들고 일어난 게 아니었다. 맞아요. 네. 만들어 나갔다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탄생한다는 거고 그런 정당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7년 과정에서 보면 YSO DJ가 있었지. 물론 이제 독재와 민주화 투쟁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 보고서 우리가 그 당시에 87년 6월 때 모든 국민들이 거리로 나온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뒤집어 엎자. 도저히 전두환 이런 것 갖고는 안 된다. 나왔더니 이제 그때 가서 자기네들끼리 뭐 헌법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민주주의 역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맞아요. DJ 와이스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물론 고생하셨지만 그분들 특히지.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을 갖고 계실 거예요. 아 이게 윤석열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려오면 어떡해. 그렇죠. 누가 있어? 근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이거 수사 받고 있고 말이야. 민주당은 뭔가 좀 뭔가 시원치 않고 우리가 해봐야 또 다른 또 걔네들 또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그래 한국 정치 과정을 쭉 들여다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 하나씩 다른 사람이 나오고 국민의 의사와 요구와 욕망을 받는 정치인이 나오고 정당도 바뀌고 그렇게 변해갔다라는 거. 저는 시민들이 답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제 주변에도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나오고 싶어해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특히 천공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맞습니다. 사이비 교주를 하면서 말이야 우리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더 혼란스러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실 텐데 아 6개월이고 3개월이고 뭐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6개월밖에 안 되는데 혼란스럽다가 아니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번에도 가서 시민분들께 만나서 이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된 지 이제 6개월 지났죠? 네. 앞으로 이거 9번 더 사실 수 있으세요? 9번 더 못 한다라는 거예요. 반복을 이거를. 6개월 남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가 더 나빠질 게 확실하니까 그러면은 나라를 더 망가뜨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최대한의 속도로 끌어내리는 거다. 여기까지는 촛불 시민들이 합의에 이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이라는 문제인데. 네.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잖아, 솔직히 지금. 그것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건 뭐예요? 말... 시민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대안 문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지금 촛불혁명 2기인 거잖아요. 우리가 1기는 성공을 했잖아요. 박근혜는 한번 끌어내려봤어요. 이제 두 번째예요. 재밌는 게 시민분들이 자신감이 있으세요. 한번 해봤다 일단. 그렇지. 한번 해봤다. 한번 해봤으니까 두 번째 어렵지 않다. 그렇지. 그 자신감 확실히 갖고 계시고요. 천공 같은 이런 사람 둘 수 없다. 나온다. 그리고 6개월 9번 더 못 산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끌어내리고 어떻게 할 거냐? 어떨 거냐? 로 이제 여쭤봤더니. 한번 해봤더니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때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무슨 문제의식이 있었냐면은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이 권력을 정치권에 그냥 넘겨줬다는 거예요. 시민분들이. 그렇지. 예. 그렇지. 시민분들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이게 참 재밌는 게 시민분들 비유가 재밌어요.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서 이 젊은 어린 친구들 막 춤추고 노래 경연하면은 이렇게 프로듀서 원원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룹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아이돌 그룹을 시청자분들이 투표를 정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보컬은 누구? 뭐 네. 랩은 누구? 이렇게 하는 네. 것처럼 이제는 권력을 다시 이제 시민들이 쟁취하면은 그걸 정치권에 그냥 넘기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라고 넘기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하나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 어떻게 뭐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재미있는 말씀 많이 하세요. 지금 데스노트라고 이름 적으면 네. 사람 죽는 노트 있잖아요. 네. 영화에 나오는 데스노트도 작성 중이고 누구를 이제 픽해가지고 올려야지도 생각 중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광장에서 시민분들한테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결국 역사는 진보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런 말씀도 우리 구본기 소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뭐 너는 나의 대안이야. 너는 나의 대안 정당이야.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네. 야 이거 해. 간접 민주주의라는 것도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의 하나의 뭐랄까? 중속성이 강화되는 네,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
그럼 그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대안 인물과 대안 정당을 만들어질 것이다. 네, 맞습니다. 하고 DJYS 보고서 우리가 그 민주화 투쟁한 거 아니잖아요. 네? 아 그리고 정말 시민분들 저는 근래에 되게 민주화 교육을 체득을 하신 것 같은 게 네. 이게 이런 말씀들도 조금 하세요. 저도 자주 하는 말인데 시민분들 입에서 듣는 거는 좀 생경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해 준 거잖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한테. 네, 네. 근데 대통령이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려면은 국민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임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하는 건 지배다. 이건 독재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걸 듣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정치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이건 반동 정권이에요. 아, 반동까지. 예, 거꾸로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정반대로 가니까. 정치학자들 세미나하고 이러면은 윤석열 정권을 반동 정권으로 규정할 거요. 아. 그러면은 반동이란 말이 무슨 좀 그 레드카란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 이거는 거꾸로 가잖아요. 완전히 거 언론의 자유도 완전히 탄압하고 예? 민주주의도 파괴하고 경제도 재벌에게 모든 다 몰아주고 예? 아 비단 정치 영역에서 민주화를 역행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의 반동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지금 이거 파시즘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못할 거리요. 아마 정치학계에서 세미나해서 정치학자들 진보적 소장파들이 세미나하면 다 그런 얘기 할 거리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안은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어왔고 그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진 거죠. 진일보한 거죠. 말씀하신 거로 2016, 17년과의 촛불집회에서도 대안은 우리가 만든 것이지.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 대통령이야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보고서 문재인 후보 보고서 우리가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때 촛불 들었을 때 문재인 보고 했어요? 그때도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이 픽한 거죠. 아니 그때 네.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네. 문재인 당시 대표 보고 촛불 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민주당 보고 촛불 들었어요? 이게 나라 나였잖아요. 이 나라 꼴 그 속에서 보겠다. 우리가 또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민주당을 변하게 하고 총선에서도 많이 찍어주고 그러면서 진일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 말이 정확한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만들어 나갔다라는 거. 근데 그건 말씀하신 대로 2017년에 또 우리가 만들었고 4.19 이후에도 만들었고 87년 이후에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확신을 갖고 있다. 맞아요. 자신감 갖고 계세요. 시민분들이. 아니 구봉기 소장님이 대통령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일 열심히 싸우면. 네. 아 그렇게 우리 한국 정치는 직접 민주성이 강화되고 있다. 네, 이걸 아는 국회의원들은 이제 나온 거예요.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나온 거예요. 그분들은 아는 거야 이제. 그렇죠. 아, 이 간접 민주주의 한계가 있고 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구나. 직접성이 강화되고 있구나 나온 거야. 나서 함께 한 거예요. 동감합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음에 총선에서 당선되시려면 나와라.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그걸 데스노트라고 표현한다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무조건 나오는 게 자기 처지에서 하는 일을 하는 거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도 네. 말씀 좀 길어졌습니다. 저희 우리 정치 파이터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네. 네, 금은교 소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 파이터 준비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진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진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